그러면 외대고르가 못 뛰는 거를 극복해낼 수 있다? 100% 해낼 수 있죠. 저렇게 못 뛸 때 막 퍼센테이지가 아니, 다 떨어지는데? 아니 너무 많지 않았잖아요. 떨어지는 윈 퍼센테이지 7%. 아, 7%만 떨어지는 거 그렇게 뭐 핵심 선수 아니네요. 아, 근데 저 인정하죠. 유진님. 인정하죠. 아, 그 저 댓글은 좀 심하시네요. 피터의 축구 지식은 흥명복급이다. 저도 기분 나쁘네요. 네, 그 말 들으니까. 자, 우리 모두는 아스날입니다. 아, 아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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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날. 어, 너무 좋은데? 와, 이렇게 런던까지 보낼 줄이에요. 네. 저희가 이 지금 아스날 그 현지에 홈 경기장 와서 말이죠. 락커룸에 네. 들어와서 네. 여기서 지금 토크를 합니다. 오, 향기롭네요. 아, 그런가요? 네, 이거 네. 저스틴 아마 팀버의 버디 오더 네, 냄새인데 너무 좋네요. 아니 근데 저희가 왜 이렇게 영국까지 날아왔냐? 왜 아스날에 또 이 홈 경기장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네. 왜 왔죠? 왜 여기 선수들이 있는 락커룸까지 왔냐? 네. 위기여서 그렇습니다. 누구의 위기? 아스날의 위기. 아스날 위기라고요? 네. 저기 지금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무패잖아요. 다 쓰러졌습니다. 뭐가 쓰러져? 다 쓰러져. 지지도 않았잖아요. 앞으로 계속 질 겁니다. 예? 그럴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오늘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 외대고로 다 다쳤잖아. 어떻게 할 겁니까? 아유, 무슨 위기예요. 강팀은 부상 뭐 몇 명 당해도 이겨야죠. 그게 강팀. 그건 맨시티. 아니요, 아니요. 아스날 맨시티 똑같잖아요. 그냥 둘 다 같이 논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요. 나머지 팀들. 그래요. 네. 괜찮아요. 아, 계속 얘기해봐요. 위기 아니에요. 예. 한 시간 동안 오늘 좀 놀려먹게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 대단한 위기에서 말이죠.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 만약에 좀 복받쳐 오른다 우셔도 돼요. 사실 요즘은 트렌드가 솔직한 거예요. 아, 저 솔직하잖아요. 눈물을 와서... 이렇게 삼키시면 안 돼요. 막 그거 건강에 되게 안 좋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웃어요. 네네. 아, 웃으려나 울어요 그냥. 좀 100% 솔직하게. 자 좋습니다. 네. 아, 저도 지금 기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스날이 네? 또 아스날 유니폼을 입으셨어요. 제가 이 옷 엄청 좋아해요. 자, 너무 타이트잖아요. 가서 다른 거 사 아니면 답답해서 제 거 드릴게요. 네 진짜요. 아 사실 너무 흉해 보여. 저 힘들길래 저 힘들어 숨을 못 쉬겠어. 예예 예, 예. 아니 이 외대고르가 진짜 안 빠지잖아요. 열 경기만 못 뛰었어요. 그러니까요. 세 시즌 정도. 근데 하필 왜 북런던 더비 앞두고 다치냐는 거죠. 아 하고 솔직히 저번 그 열 경기 안 뛰었던 거, 뭐 부상도 있지만 조금 쉬는 것들도 있었어요. 아. 근데 그 뒤에 있는 경기 한 세 번, 그 열 번 중에서 북런던 다비기 때문에 쉬고 아. 나갔어요. 그 정도 아. 소중해요. 아하. 저는 인정할게요. 외대가든 아스날의 핵심, 넘버원 핵심. 아, 넘버원 핵심이다. 주장이기도 하고 그 프레스 할 때 먼저 막 뛰어가고 에너지 하고 대체 없는 선수 거의 유일하게 아 대체할 수가 없는 선수. 그렇죠. 다른 선수로 백업 대체. 없는. 백업이 없다 이 선수. 솔직히 제일 비슷한 지금 현재로서 완예리인데. 17살. 네. 아니 그 뭐 지난 시즌도 한 경기 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전 시즌에 최연소 어린 프리미어리그. 그 전에 또 한 시즌 한 경기 뛰었잖아요. 제가 알기로. 너무 잘 뛰었던 한 경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경기 북런던 더비만 잘하면 돼요. 네. 외대가르가 고르가 너무 좋은 선수인데 그래서 대체가 사실상 불가한데 그래도 스타일만 놓고 보면 17살 은하네리에게 기대를 걸어야 된다. 그 정도로 절박하시군요. 북런던 더비에서 17살에게 이 막중한 책임을 부담감을 던져줘야 될 만큼. 나올 건지 몰라요. 너무 어리니까 북런던 더비부터 선발하는 거 조금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테트가 그만큼 아스날이 힘드니까 지금. 아니 페비오 비에라 뭐 에머 스미스 로우 내보냈던 이유가 있죠. 있겠죠. 저는 아테타하고 해도 그래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선택들이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다 믿었어야 돼요.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유가 있겠죠. 나네리 아니면 뭐 하버츠 내려놓으면 괜찮겠다. 아. 이런 생각 가지고 움직였겠죠. 오케이. It's okay. It's 아. okay. 그러면 외대고르가 못 뛰는 거를 극복해낼 수 있다? 100% 해낼 수 있죠. 아 진짜요? 100%까지? 솔직히 저렇게 못 뛸 때 막 퍼센테이지가 다 떨어지는데? 아니 너무 많은
좋지 않았잖아요. 떨어지는 윈 퍼센티지 7%. 7% 그래요. 그러면 60% 확률이 있다. 그래도 더 많잖아요. 우세잖아요. 60%. 아 절반보다 그래도 높지 않냐? 그러니까 7%만 떨어지는 거 그렇게 뭐 핵심 선수 아니네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좋아요. 핵심 선수 그게 아니다. 자 그러면 네. 만약에 외대골 하나 다쳤으면 제가 이런 비상 대책회의를 열지 않아요. 네. 자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다 다쳤어. 아. 뭘 다 다쳤어요? 아 그럼 저희 데클란 라이스 제 너무 좋은 선수인데. 퇴장 받아가지고 또 못 뛰어요. 대는 안 다쳤잖아요. 못 뛰잖아. 아니, 못 뛰는 건 못 뛰는 거지만 다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번 경기 얘기, 토트넘과의 붙는더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데클란 라이스하고 웨드가 빼는 거 솔직히 아스널의 핵심 선수 두 명 빼야 된다. 그 두 명이겠죠. 뭐 당연히 중앙 수비수도 되게 단단하지만 뭐 망갈레스나 살리바 그래도 대체 선수는 충분히 있으니까. 네. 그 두 명이 제일 어떻게 보면 부족하죠. 대체 선수. 어허허허. 근데 중요한 거, 진짜 다행스러운 거, 이거 맨시티 경기 아니에요. 강팀이랑 하는 경기 아니잖아요. 지금 토트넘, 지금 CV팀이랑 하는 경기인데 이럴 때 겁에 질리면 어떡해. 겁에 안 질려요. 아니, 저희는 강팀 지금 우승 후보. 더비잖아요, 더비. 저번 시즌도 원정 가서 이겼죠. 3-0 전반전. 네, 그 저번 시즌도 런던 스테디움 가서 이겼잖아요. 아니, 2년 연속. 저희 달순에 와가지고 2대 그 참혹하게 발렸던 거 발리신 건 아니지만 막 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2년 연속 우리가 런던 스테디움 가서 쉽게 이겼잖아요. 괜찮아요. 문제 없다? 이런 거 역사 중에서 거의 없어요. 아하. 원정에서 두 번 연속. 그래서 세 번까지 세워놓는 기록 보여주겠습니다. 토트넘도 약간 변수가 있긴 있습니다. 토트넘 저 부상자 명단 한번 보여주죠. 토트넘도 부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아 근데 문제는 솔랑키, 반더벤, 비수마가 다 어떻게 또 아스날 경기 맞춰서 돌아온다네. 아니 potential return라고 써있으니까 이게 100% 장담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셋 중에 한둘은 돌아오겠지 뭐. 아우 돌아와도 돼요. 저는 솔랭키 완전 땡큐죠. 솔랭키는 본머스 공격수였잖아요. 잉글랜드 대표팀에도 못 나오는 그 정도 스트라이커? Come on! 휘철리슨 뭐 손흥민보다 넘버9으로 뛰는 거 너무 좋아요. 한 시즌만 잘했잖아요. 통틀어서. 원 시즌 원더. 원 시즌 원더 완전 대표적인 얘기잖아요. 첫 경기 봤어요? 레스터시티랑 왜 비겼어요? 솔랑키가 골을 못 넣었어요. 아, 넣을까? 제가, 저도 이렇게 단톡방이 있거든요? 현지 팬들하고. 솔랑키를 이번에 북런던 더비에 대비해서 좀 휴식을 취해줬다. 아, 저도 그 얘기. 원격을 좀 모아가지고. 너무 겁에 지려가지고, 토트넘은 진짜 오르지 이거 경기 봤잖아요. 그래서 뉴캐슬 가서 큰 코 다치고. 그리고 이제 솔랑키가 나오면은 소니가 좀 더 자유롭게 왼쪽에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아슬 걱정스러워서. 우덕이랑 완전 겹치겠죠. 그러면 서로 막 이렇게 막 부딪히고. 그리고 손흥민 솔직히 너무 힘들 거잖아요. 오만, 팔레스타인 이 먼 거리 시차 두 번 정리하느라 저 그래서 너무 응원했어요. 끝까지 싸워라 손흥민. 끝까지 열심히. 쉬운 경기면 슬슬 조금 쉴 수 있는데 못 쉬었으니까 솔직히 손흥민 너무 사랑하고 좋은데 인간이잖아요. 그 나이에 그 시차 적응 어떻게 해요? 힘들 거예요. 이보면 이게 아스날 일정이에요. 아, 너 걱정스러워서 준비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음 경기만 집중하는 거죠. 나머지 얘기 안 해도 돼요. 토트넘 원정이잖아요. 네. 그죠? 아, 저 뒤도 저 아스날 저 경기장이잖아요. 저 경기장도 저보다 별로 몇 번 안 가셨죠? 여기 기억나죠? 데이비드 세이먼. 데이비드 브로카스. 난 엄청 많이 갔어요. 잘했어요. 네, 엄청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스날이 이어지는 경기가 이 홈에서 했다고 하면 난 걱정 안 해. 오늘 이런 자리도 안 만들었어요. 근데 봐요. 토트넘도 원정. 토트넘은 거의 홈이잖아요. 바로 옆이잖아요. 에이 분위기가 홈이 다르죠. 아예 더 끝이에요. 저 여기 둘이 거리가 4km라고 해서 제가 걸어가 볼까 했거든요. 못 걷더만. 에이 선수들도 안 걸어요. 네. 편한 버스 타고 가니까 아니, 괜찮아요. 근데, 홈 경기처럼. 근데 그 북런던 저기 이번에 팬들이 그렇게 아스날 버스에다 뭘 집어던질 거라고. 그래서 아탈란 이탈리아 원정. 근데 맨시티 원정. 아탈란트는 첫 챔스 경기잖아요. 네. 그렇게 올인 안 해도 되잖아요. 이번 시즌 8경기니까 뭐 한두 경기 조금 그래 이번에 희생하지 말자 이런 마인드로 가서 뭐 져도 돼 솔직히. 맨시티가 중요하니까 아틀란타는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아테트. 아 지고 온다? 질 수도 있지. 안 지겠죠. 아틀란타 저번 시즌 아틀란타 아니에요. 선수도 많이 떠나고 했으니까. 근데 그 경기에 올인 안 해도 된다. 뭐 완전 중요한 챔스 경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챔스 올라갔어요?
아, 올라갈 거야. 어렵게 챔스 가가지고 집중도 안 할 건데 뭐하러 챔스 올라가는 거야? 아니, 아, 걱정돼서 그래. 지금 조금 위기니까 그 아. 센터 미드가 조금 부족한 거 인정할게요. 인정할게요. 근데 맨시티 토트넘 두 경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아하. 솔직히 이 두 경기 다 진다? 프리미어리그 우승 못 하지 않을까? 어? 그거 인정해요? 예, 그 안 질 거예요, 둘 다. 절대. 어. 아, 피터 인정했어. 근데 둘 다 진다면 그래. 전 항복할 수도 있어. 네. 근데 아, 나 그게 걱정스럽더라고. 토트넘한테 안 지죠. 어떻게 토트넘한테 져요? 아, 나 그 걱정 내가 질까 봐 걱정돼서. 그냥 안 질 거 같. 안 저도 안 진다. 저 아스날이 이긴다고 봐요. 그래. 질까 봐. 아, 근데 미리 걱정하는 거 소용없더라고요. 인생 살아보니까. 미리 걱정해서 얻는 거 뭐예요? 그냥 스트레스.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아요. 아니, 저 아스날 때문에 죄송한데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아요. 암도 유발하고 걱정 많이 하면. 아, 진짜. 아, 스트레스는 없어요. 그냥 걱정 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뭐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저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네. 스카이 스포츠는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요? 어, 스카이 스포츠는 좋은 매체. 원조죠. 아, 원조. 프리미어리그 근본. 원조. 아, 근본. 거기에서 아 네. 그러고 아, 몰라서 난 처음 들었네. 스카이 스포츠 그 정도구나. 무슨 덫을 지금 세웠어요.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북런던더비 앞두고 그 폴 머슨이라고 하는 스카이 스포츠 칼럼니스트 원래 아스널 출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요. 그 폴 머슨이 아스널 레전드 어 칼럼을 썼더라고요. 칼럼. 네. 김용 네. 칼럼을. 네네네. 그래서 걱정스럽다고 이번에 네. 만약에 토트넘과 맨시티 경기에서 2연패를 당하면 네.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네. 왜냐면 저 아틀란타는 진다고 피터가 얘기했으니까 무슨 아니 3연패인데 아 어쨌든 그거 뺄게요. 네. 2연패를 토트넘 맨시티에 치면 네. 사실상 진짜로 우승은 물 건너간다. 폴 머슨은 많이 했고 술 중독자였어요. 그 사람 말들은 절대 잠깐만요. 안 돼. 앞에는 절대 안 돼. 아니 앞에는 뭐 아니 진짜 중독자였어요. 아니 진짜 많이 했어. 아스날 레전드 머리가 갔어. 뇌가 옛날부터 갔어. 선수 시절 때도 골 넣으면서 이 맥주 마시는 셀러브레이션 세레모니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안 들어요. 그 사람 얘기 안 들으면 돼요. 절대 절대. 토트넘은 반면에 봐봐요. 토트넘은 수월해요. 뭐가 수월해요? 아스날한테 진다? 아니 자 코벤트리 저 카라바오 컵이 그냥 하면 되고 브랜트포드 하면 되고 카라바오 유로파리 브랜트포드 얼마나 잘해요 지금 9월 말에는 뭐, 맨유 경기만 힘쓰면 되니까 그냥 토트넘은 제가 봐서는 아스날 경기 다 갈았어도 돼. 브라이튼도 있잖아요 원정 브라이튼한테 무조건 치고 아니 그 뒤고 뒤 그러니까 에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아스날한테 치고 토트넘은 아스날만 잡는 데에 힘을 100% 쓸 수 있다는 거. 그 아니 난 토트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토트넘이 이래서 무섭다가 아니라 아스날 걱정해서 그래. 아니 또 토트넘은 코벤트리한테 올인해야 되잖아요. 카라바오컵 우승밖에 못했잖아요. 또 뭐 다른 트로피 있어? 포스트 컵으로 나와서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부담스럽게 어. 자기한테 두 번째 시즌에 우승한다. 우승할 게 뭐가 있어요? 토트넘은 카라바오컵 말고 없잖아요. 사실상. 올인한다니까. 그래서 아, 아마 카라바오컵에서 포스트 코글루가 아스널 경기 버릴 것 같아요. 포스트 코글루 저번 시즌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다비에 대한 감정 잘 이해 못한다. 그래서 버린다. 아하. 두고 봐요. 버리고 아, 두고 볼게요. 코멘트에 올린. 두고 어차피 저 경기 네. 저 볼 거라서 얼마나 수비 허술하게 했는지 아스널랑 봐요. 그게 버린다는 얘기예요. 네. 프리미어리그 버렸잖아요. 뉴캐슬도 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레스터도 비기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뒤에 이어질 경기잖아요. 그건 뒤에 생각하실 것 같고 아니 이미 감독이. 했던 경기들 아니 저 코멘트리 아, 경기는 북런던비 다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마 그 끝나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저 일단은 아니 그럼 나왔으면 그럼 나왔으면 나도 왜 얘기했어 피터랑 똑같아 마음이 나도 피터 똑같다니까요. 뭐가 똑같아 똑같은데 걱정돼서 그래요. 토트넘이 너무 이 아스날을 상대로만 힘을 쓸까봐 걱정하지 마. 아 그리고 이런 걱정도 좀 있어요. 어떤 걱정이냐면 아 난 이게 걱정스러워요. 이게 왜 걱정스러워요? 아니 세상에 아 우리 소니가 아니 난 사실 아스날에게는 너무 막 세게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솔직히 그래 나도 아스날 좋아하니까 아스날 올 수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소니가 아 아스날만 만나면 골을 그렇게 많이 넣어요. 아니 아니잖아요. 북런던 더비 역대 최다 골 탑 10인데 어떻게 손흥민이 역대 4위야? 4위가 뭐 그 대단한 아니, 거야? 어? 4위도 뭐 동맹들도 아니잖아요. 왜 4위라 대단해? 지금 현역 중에는 1위네. 아 그렇죠. 현역에 1위겠죠. 와 아니 잠깐 이안 라이트는 옛날 사람이고 앙리도 옛날 피레스 아 뭐야? 근데 손흥민이 경기 몇 개 했어요 아스날랑? 제가 알기로 한 20개 정도?
19경기인가? 거의 3경기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2경기에 넣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런 건 어때요? 그럼 이거 어때요? 그럼 이번 주말에 두 골을 넣고 앞으로 한 5경기를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래요. 우리 3대 이겨도 상관없으니까. 손흥민 조금 넣어도 돼요. 허락 드릴게요. 근데 저희는 이겨요. 손흥민만 까봐라. 저희는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겨요. 손흥민 너무 잘하죠. 손흥민 넣어도 돼. 이번 경기에. 뭐 자책골도 괜찮고. 아하. 네. 네. 아스널 그 사람. 찬이야 네. 사람. 하나 띄워줘 장막죠 손흥민 그 자책골 부분에서 아니 난 아니 넣을 수도 있다고 피터가 걱정돼서 까는 거예요 아니 불가능은 없으니까 이거 피터 걱정해서 그러는 거 아니고 우리는 책임 없다 피터 혼자 죽으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건 어때요 자 금방 뭐 소니 얘기는 그렇다 치고 어쨌든 정말 기록이에요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 기록은 역사 그쵸 그냥 과거 아니 아까는 뭐 토트넘한테 아스날이 뭐 최근에 10경기에서 뭐 잘했다고 그것도 과거 얘기잖아 그렇게 따지면 아니 그거는 연결 있죠 손흥민은 손흥민은 왜 연결이 없어요 저번 시즌 역사를 손흥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어요 아니 시즌마다 선수가 변하잖아요 이거 다른 얘기예요 네, 다른 얘기 연결 없어요 뭐가 연결이 없어 자 소니 얘기는 그렇다 치고 네. 요거도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네.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뭐 전술적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유연하지 못하다 다양하지 못하다 인정 100% 아 그거 인정 A만 있는 난 아스날이 인정해요 참. 인정하는데 근데 그나마 하나 잘하는 게 있어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뭐야 라인을 올리는 팀을 상대로 해서 이 열려져 있는 뒤를 잘 때려요 빠르게 자 근데 우리 아스날은 말이죠 이게 아르테타 감독님이 용감하셔가지고 내리지 않잖아 솔직히 그쵸 근데 포스코글루만큼 미치게 올리진 않죠 이렇게 저희는 그냥 적당히 적당히 잠깐만요 이게 네. 저희 죄송한데 포스코글루 이거잖아요 죄송한데 저희가 포스코글루 이거잖아요 아니 저희 형님 죄송한데 네. 작전판을 준비해왔는데 그리고 카메라도 다시 한번 찍어주실래요? 아니 같이 하는 거잖아 아니 그럼 무슨 뭐 이렇게 좀 움직일 때 사사히 사모임 움직여야지 이렇게 하는 거 좀 너무하잖아 이게 포스트 코그루 전술이잖아요 포스트 코그루 그냥 올라가 그때 K리그 올스타 팀랑 그 경기 했을 때 봤어요? 그냥 디테일한 인스트럭션 없고 더 빡세게 뛰어 더 프레싱 돼 이거만 해요 그래서 선수도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손흥민 불쌍해요 그런 아니, 감독 밑에 아니 그래도 이거 너무 심한 건 골키퍼는 내립시다 오케이 골키퍼는 내려도 돼요 골키퍼는 여기 그 정도 비카리오는 여기 오케이. 비카리오도 여기 올라가고 있어 비카리오는 여기 그거 그거는 흥분됐어요 네, 좀 흥분됐어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아스날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 공간이면 이 포세그로 감독이 때리기 좋아할 수도 있고 여기 소니도 있고 에이 근데 저번 시즌 어떤 팀과 제일 적게 먹었어요 골? 압도적으로? 아스날 응. 이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수비적에 난 아스날 이긴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하우 전술적으로 이렇게 좀 다양한 거 준비 그거 다 인정하는데 골 무조건 먹잖아요 그 무조건 하나 잘하는 게 라인 올리는 팀을 상대로 이 뒷방 때리는 거더라는 거야 난 그게 걱정돼서 근데 진짜 못하는 게 모든 팀 약한 팀이든 강한 팀한테 골은 먹잖아요 레스터한테도 먹히고 뉴캐슬한테도 먹히고 에버튼은 유일하게 너무 못하니까 안 먹혔지만 아, 그러면, 무조건 넣잖아요 자 그러면 자 그 토트넘이 실점을 자꾸 먹기도 왜냐 라인도 올리기도 하고 그런 예, 예. 것도 있으니까 아, 그 실수 종종 했잖아요 로메로도 자, 봤어요 그러면 저희 이번에 예상대 이거 지금 아스날 예상 라인업 혹시 그려주신 겁니까? 요거 직접 그려주신 거예요? 아 그쵸 이거 피터픽입니까? 근데 진짜 모르죠 은하네리가 선발로 17살짜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인 거예요? 하버츠 내릴 건지 그거 진짜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아니면 진첸코를 더 진짜 탄탄하게 세 명 다 약간 수비형 미드필드 할 건지 근데 저렇게 하면 누가 골라요? 하버츠 지금 완전 on fire잖아요 두 골 넣었잖아요 브라이튼도 봤어요 사카도 왜 무시해요 사카도 북런드 답이 많이 넣어요 어... 스털링 나온다? 초사드 나온다? 골 많이 넣는 선수들이잖아요 아, 안 그래요? 맞잖아. 그리고 저희는 셋핏에 강하잖아요. 인정할 거 인정할게요. 토트넘은 이번 시즌 조금 강해졌어요. 셋핏 수비. 조금 낮았다. 근데 아스널은 압도적으로 잘하니까. 아니 지금 멤버가 조르지뇨 한 경기도 안 뛰었죠? 이번 안 시즌. 네. 파티는 잘하고 있어요. 아 파티 저기 아프리카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은하네리 저기 뭐
앞선 시즌도 한 경기 뛴 친구 17살짜리고. 예리가 진짜 잘할 수 있어. 아테타가 뭔가 보였겠죠. 그래서 비에르도 내보내고. 난 걱정되네. 골 나오는 선수 많잖아요. 스털링, 사카, 트로사드, 헤버츠, 마티넬리, 파티도 홈런 더비 저번 약간 경기였나? 이렇게 선발을 하니까 약간 중위권 느낌이에요. 무슨 중위권 팀? 솔직히 이거 우리 아스날이 이 정도면 이거 안 되지. 이게 토트넘보다 훨씬 더 강해잖아요. 솔직히. 아 토트넘 봐봐요. 인정해야 될 거. 에이 소니 득점왕을 찾은 소니가 있는데. 이 수비 다섯 명 봐요. 저번 시즌에 이 수비진들이 몇 골 먹었다고? 60? 40? 말도 안 되는 숫자였잖아요. 아니, 그때는 반도벤하고 루메로 한 명씩 부상을 당했던 시즌이 많아요. 있을 때도 많이 먹혔잖아요. 그리고 저번 시즌 후반이 진정한 토트넘 모습 이제 다 인정하죠. 왜냐면 초반에 뭐 10경기 되게 잘해서 1위였잖아요. 그 토트넘은 임시적인 특이한 현상이었고. 아니, 그 이후에 저 반도벤이 다쳤잖아. 아니 그 이후에 다시 복귀하면서 로메로 퇴장도 업다운이 당하고 업다운이 심했잖아요. 아, 그 이후에 아. 근데 이번 시즌도 업다운 이미 심했잖아요. 1무 1승 1패 그게 진정한 토트넘. 나 동의 안 되니까요. 토트넘이 업다운이 심하잖아. 업다운 심하잖아. 네. 바로 그래서 북런던 더비 경기 앞두고 진 거예요. 일부러 다운 시켰잖아. 바로 업하려고. 근데 업 가서 비기는 거 걸쳐야 되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비긴다. 아무리 잘 아니지 봐요. 아니 이 상승국수 봐요. 사이클을 봐요. 그쵸. 다운했다가 치는 거잖아. 치고 가는데 이기고 무승부까지 치거나 승리까지 치거나 둘 중에 하나네. 무승부거나 무승부. 무승부 될 수 있는데 아 솔직히 아 그럼 무승부를 기대하는 거예요. 토트넘 팬도 인정하죠. 이 경기 토트넘 못 이긴다면 홈 아스널 이렇게 많은 부상자 바보죠. 완전 망신이죠. 아마 축구 그만둬야 될 거야. 아, 그래서 이길 것 같긴 해요. 아니야, 절대. 토트넘은 그런 상황에 완전 무너지잖아요. 뭐 결승전에 이긴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근데 없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없죠. 아스날이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거 못 이겼다. 왜냐면 아스날은 우승을 목표하는 팀이잖아요, 솔직히. 그럼요. 그럼요. 다 근데 클래스가 다 그렇죠. 네. 그래, 만약에 동의할게요. 네. 그러면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팀인데 한두 명 빠졌다고 못 이겼다. 아, 난 되게 실망스러울 것 같아. 아니, 지금.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우승한다는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 보여줬잖아요. 뭐, 여섯 명이잖아요. 아, 지금 빠진 선수. 여섯 명 못 나고 못 이길 수 있어. 강팀도. 강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진짜 강팀이란 한두 명 빠져도 이기는 팀이 강팀이야. 아, 저 이길 거예요. 이길 거예요. 근데 혹시, 걱정 많이 해주시니까, 만약에 못 이긴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 네, 저 인정하죠. 유진님. 인정하죠. 아, 그, 저, 댓글은 좀 심하시네요. 피터의 축구 지식은 흥명복급이다. 저도 기분 나쁘네요. 네, 그 말 들으니까. 자, 그러면. 손흥민은 두렵죠. 토트넘과 아스날 제가 대충 한번 섞어놓은 거 있어요. 약간, 아스날은, 그러니까, 난 아스날 제일 걱정이야. 뭐? 어떻게 나올 줄 모르니까 처음보다 이 친구 아니면 이 친구, 이 친구 아니면 이 친구. 이게 막 너무 불안한 거야. 아, 조금 그렇죠. 근데, 토트넘은 간편해요. 뭔가 바뀔 게 없어. 그 선수들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토트넘 토트넘은 변화를 줄 게 없어요. 그만큼 단단해 토트넘은. 단단한 거 아니지 뭘 모자란 거죠. 토트넘 자체가 하고 진짜 수비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토트넘 봤죠. 아니 그때는 저기 반도벤이 못 뛰었잖아 지난 경기는. 반도벤한테 올인하는 거예요. 아유, 저번 시즌 밴드벤 네. 뉴캐슬 경기 뛰었을 때 몇대몇이었는데 그때는 4대0 아니었어요. 밴드벤은 우리라면 안 돼. 밴드벤, 로메로, 포로, 뭐 우독이 개인적으로 다 잘하는 선수인데 팀플레이를 봤을 때 골 먹는 수 봤을 때 엉망이잖아요. 그 말은 감독 전술이 진짜 문제 커요. 문제 크다. 네, 골 많이 넣고 재밌어요. 근데 골 많이 먹어요. 그러면 진짜 6위, 7위 팀이죠. 밑에. 자. 솔직히 인정하죠, 토트넘 팬들. 아, 이게 뭐, 예. 토트넘 팬들 여기 없죠? 손흥민 팬 많죠? 네. 저도 손흥민 팬. 같이 가자! 자, 요렇게 만약에 대충 있었다고 했을 때, 아스날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그 미드필드 3 누가 나오는지. 아. 진짜 파티, 아마 조지뇨 나오겠죠. 근데 이번 시즌 안 보였고. 맞아요. 저번 시즌 후반에도 안 보였으니까. 하고 저번 북런던 더비 조지뇨도 실색 그거 하고 저번 그러니까. 시즌에 골 넣었잖아요. 손흥민한테. 맞아요. 조지뇨 컨디션도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 나머지 한 명 누구일 건지. 하버트 내려오면 진짜 넘버9도 누구일 건지. 그렇게 안 했으면 피터... 좋겠어요. 아 그래서 아까 4-2-3-1 그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최대한 비슷하게 하자. 아. 그러니까 웨드가 그냥 대체 선수, 다른 선수 내리고 뭐 사카도 넘버 10 뛰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현지 팬들. 아. 스털링은 뭐 윙에 놓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시스템 완전 우리가 잘 빠삭하게 아니까 아테트 밑에서 몇 년 동안 했으니까. 헤븐스 넘버 9. 그냥 놔두고. 놔두고. 대신에 웨데고르가 했던 역할을 그냥 은하늘이 비슷한 플레이를 그래요. 놔둬서 네. 자꾸 다른 선수를 움직이지 말자. 그러면 더 막 헷갈리고 그러니까. 아. 그러지 말고. 아하. 하고 난 예리는 진짜 천재 선수라서 그렇게 15살 때부터 프리미어리그에 등장했고 기대할 만해요. 할 만해요. 아, 네. 진심으로 그래요? 이번 북런던 더비 때 원정에 17살짜리 그렇게 갈아 솔직히 말하면 아니, 누가 내 팀이 모르죠. 이기는 게 중요하지만 17살 선수를 거기다 막 옛날에 그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예전 유로에서 네. 나이 어린 사카를 승부차기 그 마지막 킥으로 했다가 그 압박감 줬다고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아유, 근데 그걸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봐요, 사카가 얼마나 지금 잘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타격감이 없었죠. 아유, 그때 막 근데 난 너무 슬펐어. 아스 선수 다시 생각해봐요. 예전 잭 윌셔, 세스크 파이브버거스 진짜 16살 때부터 막 뛰었던 애들이잖아요. 토트넘 경기 때 대활약했고 은하네리가 여기서 키가 될 수 있다 진짜? 다음 어 될 수 있죠. 왜 못해요? 토트넘 수비수 얼마나 개못해요. 누구나 그거 뚫고 들어갈 수 있죠. 아, 근데 토트넘 수비 얘기할 때마다 약간 만말이어가지고 제가 발론을 제길 못하겠어. 진짜 진짜 엉망이잖아요. 완전 엉망. 어, 약간 엉망은 맞아요. 그래서 저 라크롱 다시 돌아왔는데 이거 찐으로 한번 해주세요. 자, 위에 스코어 떴습니다. 몇 대 몇? 네. 저희 얘기했잖아요. 토트넘은 무조건 골 먹는 팀이고 저희는 무조건 안 먹는 팀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생각해보세요. 축구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토트넘은 무조건 먹고 우리는 무조건 안 먹으면 누가 이겨요? 무조건 아스날. 몇 대 몇으로 이깁니까? 우리는 실점 0, 토트넘은 실점 하나. 아슬아슬 할 거예요. 오. 아니 저희는 솔직히 웨데가든 진짜 핵심 크리에이터니까 쉬운 경기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1대0. 어 마지막이 약간 확실한. 마지막에 좀 본심이 나오긴 하네요. 쉬운 경기 안 된다. 확실한 1대0. 근데 확실한 거. 확실한 1대0은 뭐예요?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0 to the Arsenal. 1-0 그 조지 그레임 시대부터 진짜 빵빵한 수비 라인 다시 복귀했잖아요. 그 이후에. 아, 여, 오늘 첫 이번 경기에 처리포백이 다시 되는 거예요? 100% 라야도 이번 시즌 봤어요. 완전 잘했잖아요. 라야 거의 아마 프리미어리그 1위 키퍼이지 않아요? 저는 요 예상을 저도 합니다. 진지하게. 1대0. 아니요. 아까 2대0 얘기. 저는 2대0으로 아스날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얘기를 해요? 걱정 엄청 많이 했잖아요. 뭐 걱정을 해요? 어, 오늘 계속 뭐 질까 봐. 아니, 내 걱정은 뭐냐면 아스날이 2대0으로 이긴다고 계속 생각. 전 아예 한 지난 7월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번 7월. 예. 북런던은 무조건 2대0으로 이긴다. 무슨 7월부터? 아스날 이긴다 생각했는데 왜, 시간이 왜 갈수록 좀 불안해지는 거야. 왜 그때부터 그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 그 계속 들더라고. 아, 이번 북런던 무조건 2대0으로 이긴다. 그때부터 저한테 안 좋은 마음이 생겼거든. 아, 아니, 그래서 나서 이번에 노르웨이 그나 안 뛰었었나 했거든. 왜안 뛰었어야 되잖아요. 왜, 솔직히. 왜냐? 그 브라이튼 경기 때 다쳤잖아요. 네. 근데 아스날은 그런 구단이라니까. 아... 너는 국가대표팀의 핵심 주장이니까 뛰어도 돼. 네 마음대로. 신사당한 구단이잖아요. 토트넘은 치사하게 솔랑케, 밴드벤 못 뛰게 했잖아. 관리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절대. 너무 너그러운 마음이잖아. 아, 토트넘은 너무 그러니까 쪼잔해서. 통이 커서. 어. 통이 커서 야. 너 알아서 해. 국가대표 경기도 열심히 뛰어. 그런 기회 얼마나 있어 인생에. 축구선수 인생에. 최근 들어서. 아 전 아스날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해요. 전 유영진은 뭐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 무조건 이깁니다. 저는 그러면 입중계 안 해도 되나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마음 편하게 여기 와서 진짜 그 작은 환율을 진다면 저 그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어떻게 될 건지.